안녕하세요. 저희는 캐모플라지 오브젝트 디텍션을 위한 멀티스케일 에이밍의 스페시피케이션 네트워크를 연구한 방승재, 홍주표, 김수영, 고승우입니다. 일단 캐모플라지 오브젝트 디텍션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캐모플라지 오브젝트 디텍션은 위장된 물체들을 찾아내는 태스크이고 자연적으로 위장된 물체나 아니면 군사적인 목적에서 위장된 물체들을 찾아내는 태스크입니다. 이 태스크가 중요하고 흥미로운 이유는 이제 생태학적으로도 이용될 수도 있고, 그리고 군사적, 그리고 메디컬 이미지 세그멘테이션까지 확장돼서 이용될 수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행 연구에서 저희가 찾았던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COD에서 얼마나 큰 성과를 내는지에 대한 시스테매틱한 분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선행 연구의 성과들이 좋아지는 것이 그냥 그저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한 성과에서 성능의 향상인지 아니면 진짜로 캐모플라즈 오브젝트를 잘 잡아내는 성능 향상인지에 대한 분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많은 선행 연구들이 그저 레즈넷 100번만 사용하고 트랜스폼 100번에 확장한 결과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저희는 좀더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COD 모델들을 COD 데이터셋과 그리고 일반적인 오브젝트 디텍션 데이터셋인 코코나 BOC에 먼저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세그마와 준, 어, 여기서 이 결과가 이제 COD 모델, COD 성능과 일반적인 오브젝트 디텍션 성능 차이를 그래프로 표현한 건데요. 여기서 COD에서 훨씬 더 성능 향상이 컸던 모델들은 세그마나 줌넷 같은 모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델들은 모두 어떤 스케일링을 사용하는 모델들이었고, 다양한 멀티 스케일 인풋을 통해서 COD의 성능이 크게 향상된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능 향상이 적었던 성능 어그 일반적인 오브젝트 디텍션으로 확장을 했을 때 성능 드롭이 크지 않았던 모델들인데, 이러한 모델들은 어떤 코스트 파인 디코딩 스트래티지를 가지고 있는 모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두 가지 점을 가지고 새로운 모델 아키텍처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서 COD 데이터셋에서 테스트를 해보려고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COD 태스크를 좀더 포멀하게 데피니션을 하자면은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저희는 COD 오브젝트, 캠플러즈 오브젝트가 있는 모든 픽셀을 찾아내는 태스크를 진행할 찾아내 세그멘테이션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저희 오버롤 아키텍처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트랜스포머 100번을 통해서 멀티 스케일 인풋, 그러니까 즉 오리지널 이미지를 확장하거나 아니면은 축소해서 새로운 인풋을 만들고요. 이것을 프로세싱한 다음에 이터레이티브 스페시피케이션 모듈에서는 이터레이티브하게 이거를 디코딩하여 아웃풋 맵을 계속 만들어줍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멀티스케일 인코더 같은 경우 아까 말했던 멀티스케일 인풋을 받아 트랜스포머를 통해 피처 익스트랙션을 한후 채널 매칭을 통해서 이제 채널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각 레이어마다 각 레이어마다 멀티스케일이 있으니 그 멀티스케일 피처들을 하나로 합쳐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타겟 네이밍 레이어 같은 경우는 저희 추후에 설명드린 이터레이티브 스페시피케이션 모듈에서 이제 코스 맵을 통해서 이제 가이던스를 줘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거기서 필요한 첫 번째 코스 맵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게 되고, 이는 아까 말했던 머징된 피처를 사용해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터레이티브 스페시피케이션 모듈은 이제 이런 네 번의 이터레이티브 모듈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계속 향상된 아웃풋 맵을 만들게 되고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리버스 가이던스와 그룹 가이던스를 통해 이제 아웃풋 맵을 향상하게 됩니다. 리버스 가이던스란 이제 저희가 만든 코스 맵을 인버트해서, 그리고 그룹 가이던스 즉 피처를 그룹으로 쪼개서 각각 사이에 인버트된 아웃풋 맵을 넣어주는 형식으로 새로운 아웃풋 맵을 만들게 진행이 됩니다. 로스 같은 경우 저희가 아웃풋 맵을 계속해서 이터레이티브하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각각 만들어진 맵에 대해서 로스 펑션을 적용을 하였고요. 로스 같은 경우는 픽셀 레벨에서 적용되는 BCE 로스, 그리고 전체적인 오버랩을 보는 IO 로스를 적용했습니다. 여기서 웨이트를 사용했는데 웨이트 같은 경우 더 어려운 픽셀에 대해서 대체치를 부여하도록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실험은 이제 COD 데이터에서 COD 태스크에서 많이 사용되는 세 가지 데이터 습과 네 가지 이밸리에이션 매트릭에 대해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봤을 때 저희가 캐모라는 데이터셋에서는 모든 다른 소타 모델들보다 더 좋은 성과를 보였고, COD10K나 카멜론 같은 데이터셋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 점은 저희가 S매저라는 스트럭처럴 시뮬러리티를 계산하는 매트릭에서는 가장 좋은 성과를 보였는데, 이 저희 모델이 스트럭처를 잘 잡아내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퀄리티티한 리절트를 봤을 때도 저희 모델이 다리나 곤충의 다리나 더듬이 같은 부분을 잘 잡아내고 그리고 전체적인 오브젝트 윤곽을 잘 잡아내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애블레이션 스터디 같은 경우 저희가 아까 주장했던 트랜스포머 백본이나 그리고 멀티스케일 인풋 같은 경우 그 두 가지를 제외를 했을 때 가장 모델 퍼포먼스가 하락을 했고 IOE 로스도 크게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멀티스케일 인풋과 트랜스포머 백본을 도입하는 것이 COD에서 큰 성능 향상을 낼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하고 싶은 건 이제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한 어떤 크로스 어텐션 프레임워크로 멀티스케일 인풋을 머징하는 아키텍처나 그리고 업스케일링 같은 것을 통해서 인포메이션 로스가 생기는데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고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을까요? 지금 제안하신 방법이 테마플랩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이 충분히 가능할 만큼 조금 제너럴한 메소드 같은데 혹시 거기서 실험을 해봤나요? 아, 그래서 그거에도 저희가 실험을 다 해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네, 거의 트레이닝을 해서 실험을 하진 못했는데 그냥 제로샷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성과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뭔가 캠플랩에 특화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저희가 하고 싶었던 건 이제 아까 플래머리 스터디에서 봤듯이 이제 캐모플라지드에서 더 큰 성과를 보이는 어떤 피처 익스트랙션 메토드가 뭔지를 찾아내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뭔가 어떤 이미지를 멀티스케일로 인풋을 주고 그러한 방법을 쓰는 게 캐모플라지에 더 큰 성능 향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사용하는 게 캐모플라지에 특화된 모델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질문 또 있을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